퇴진한 이항로 진안군수의 만기 출소 현장에 지지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이후 분석해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라 내년 총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덕진동 구청사 주변이 공동화하고 있지만 전주시 대책은 뒷북 수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렸다가 징역형이 확정돼 불명예스럽게도 중도 하차한 자치단체장이 있죠. 바로 이항로 전 진안 군수입니다. 10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현장에는 이른 새벽인데도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온 이상한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범수 기자입니다. 새벽 5시 군산교도소 앞. 동이 트기 전인데 교도소 앞이 벌써 인파로 북적입니다. 박수갈채 속에 공직선거법 위반 형기를 마친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뭐 자기 위주로 얘기한다고 할 뿐이겠죠. 정치활동보다는 지역에서 살면서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재선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이정군수의 불법 행위가 인정됐는데도 현장은 마치 개선 장군을 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지자들은 억울한 옥살이라며 울먹이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 없이 뭐 몰아가는 그런 걸로 해서 억울한 마음에서 안쓰러운 마음에서 그죠.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항로란 사람을 뇌물이나 뭐 이런 사안이 아니고 선거법 부분으로 낙마한 부분에 대한 억울한 거죠. 지지자들의 일방적인 성원의 배경에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가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입지자들이 경쟁하는 재선거 국면을 염두에 둔 이정군수 측이 조직력을 과시하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정치가 쭉 이어져 왔잖아요. 임수진 군수부터 패밀리라고 할까. 그분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조직력을 등에 업어보겠다는 일부 입지자들의 그릇된 현실 인식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소문이 나겠죠. 뭐 몇백 명이 모였다더라. 그럼 아, 아직 이항로 군수의 조직이 살아있구나. 그럼 이항로 군수가 이런 후보가 되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이정군수 측은 지난 의료원건으로도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중도 하차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중대한 불법 행위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중하기는커녕 법까지 무시하는 듯한 동원식 교도소 출소 행사도 모자라 선거 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내비친다면 더 큰 파장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각 선거구 입지자들도 앞다퉈 출마 선언에 나서며 총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30년 동안 여성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이 전주 갑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존재감 없는 지역 정치를 복원하고 싶은 소명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700여 표 차로 낙선한 김윤덕 전 의원도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전주 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전주에 정부와 어떤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 갑선거구는 현재 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지역구로 여당인 민주당 입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일찌감치 출마 선언에 나선 겁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일부터 도내 10개 선관위에서 실시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가족 사항과 전과, 학력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표심을 착용이 가능합니다. 여당이자 당 상황이 안정적인 민주당의 경우 윤준병 전 정읍 고창지역위원장과 신영대 전 군산지역위원장 등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장들도 속속 총선 경쟁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주 퇴임식을 갖고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출마를 준비하며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이번 주말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21대 국회 입성을 노리는 입지자들의 표심잡기 경쟁이 예비 후보 등록을 전후로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 전주시 만성동 신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크게 개선된 환경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축 이전한 전주지방법원은 대지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지난 2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했는데요. 법조인이나 민원인들은 편리해졌다지만 구청사가 있던 덕진동 주변에선 빠르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태였음에도 전주시의 대처는 뒷북 수준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입니다.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들어온 신청사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상가가 속속 들어서면서 점차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반면 구청사가 있는 덕진동 사평로 일대는 불과 한 달 새 분위기가 딴판이 됐습니다. 건물 외벽마다 간판을 떼어낸 흔적이 뚜렷하고 곳곳에서 임대나 매매가 적힌 현수막도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3명밖에 안 남았다고. 아니 그때 손님이 없어요. 여기는. 뭐 폐업해야지. 거기 갈리니까 거기는 알다시피 너무 비싸요. 법률사무소가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건물 전체가 비어있다시피 한 곳도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크게 줄면서 더 이상 영업이 어렵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전주시는 구청사 부지에 전북 출신 법조인을 기리는 공원과 전통문화체험 전시관을 만들자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경기장이랑 다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거기는 뭐 그 활성화가 되죠. 하지만 시 계획대로 4년 안에 공원이 조성된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또 공원이 완성된다고 해도 이전만큼 사람들이 몰릴지 미지수입니다. 전주시가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사이 해당 지역의 슬럼화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시 중로송동 여인숙 방화사건의 피고인 62살 김모 씨의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배심원 평의를 거쳐 오늘 밤 선고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3명이 숨진 전주시 중노송동 여인숙 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변호인 측은 방화의 직접 증거 여부와 정신질환 이력 등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비리 혐의에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고법은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 임원 58살 A씨와 발전소 시공사 대표 54살 B씨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 이로써 태양광 비리로 기소된 도내 한전 임직원 15명 가운데 무죄 선고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친환경 수소 생산단지 구축이 추진됩니다.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전북이 수소 융복합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현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수소산업.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미래 수소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한 데 이어 수소차 생산 공정을 둘러보며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수소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수산업 클러스터 공모에 새만금이 그린 수소 생산단지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린 수소는 화석연료를 이용해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아닌 물을 전기분해해 만드는 고순도의 친환경 수소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까지 새만금에 최대 5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본격화되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설이 구축돼 연간 14,000 톤의 수소 생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나온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전기를 만들 수도 있어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또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수소 융복합 단지와 기업 유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됩니다. 이게 대규모 사업으로 정부 과제가 되면서 지금 대기업들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전주 완주가 도전하고 있는 수소 시범도시 발표가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전북이 수소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급이 전국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정읍 씨는 내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증손 자녀까지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유족 통지서와 신분증, 통장을 제시하고 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2년 이후 중단된 비안도에서 가력도항 구간에 오는 19일부터 정원 14명인 12톤급 비안두리호를 투입해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그동안 새만금 공사에 따른 군산과 부안군의 행정구역과 어장 갈등으로 지난 17년간 배편이 끊겨 400여 비안도 주민 불편이 계속돼 왔습니다. 전주 덕진소방서는 오늘 지난달 26일 만성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초기 진화한 경비원 73살 오재호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덕진소방서는 오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자칫 참사로 번질 수도 있는 화재를 막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만성건설 김수윤 대표가 2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반딧불 옥날에 농업회사법인 유상근 대표가 2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재무주 남원향후회에서 100만 원 보내왔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북대병원이 3년 만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교통사고가 난 2살 남아의 치료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던 전북대병원이 최근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권역센터가 없었던 전북의 응급의료 공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동물 전염병을 통해 바라본 축산업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열고 도내 축산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대규모 공장식 축산 대신 자연순환 축산으로 가축 면역력을 기르고 환경과 소비자 건강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고창 성송면의 한 야산에서 가건물이 불에 타 홀로 살던 75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과 가재도구가 모두 불에 타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림 생명 기반 조성을 위한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로 장수 번암 일대가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지 공모에 장수 번암 지리산 일대가 선정됐다며 주변 5헥타르에 재배단지와 관리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수 지역은 산림표고가 평균 600m 정도로 우수한 임산물 생산이나 차별화한 신품종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